낙동강변에 자리 잡은 일선리 문화재 마을. 반듯한 마을 안에 즐비한 양반가 기와집들의 기품이 느껴집니다. 용화종태 이렇게 쓰여 있네요. 예, 예. 네. 오, 대문이다. 네. 와, 이야. 이렇게 아주 고가의 형태를 잘 갖춰 있네요. 안동 이마댐 건설로 원래 살던 무실마을이 물에 잠기고 집성촌 일가 70여 호가 이곳으로 집단 이주했다고 하는데요. 마을 위쪽 산자락에 안동에서 옮겨온 10여 채 고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춧돌 하나, 기둥 하나, 예전 그대로 옮겨왔는데요. 터전은 바뀌었지만 500년 양반가의 이야기만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예, 저희가 그 집단 이주를 할 때 갈 곳을 이제 물색을 했습니다. 할 때 동네 이제 그 대표성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버스에 태워가지고 수십 군데를 그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문제는 농사질 땅이 있어야 되는데 집을 지을 때는 많아요. 근데 땅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 가지고 일부러 뭐 땅을 비워놓질 않잖아요. 대한민국 전국토가 다 주인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수십 군데를 돌아보다가 마침 이제 그 이쪽 지역에 와봤는데 여기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앞에 대구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25번 국도가 이제 쫙 나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해평면 소재지까지 이 수로 약 한 30리인데 네. 거기까지 올라가면서 이게 전부 경상북도 소유 하천부지였어요. 그래서 이 무실마을을 이 댐 건설로 인한 실향,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하게 된 계기가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일까요? 예, 여기가 용화 종택인데, 네. 예, 용화 유승현 선생이 사시던 옛날에 그 개인 집입니다. 아, 그럼 이 집이 예전에 수몰되었었던 지역의 형체 그대로를 여기로 옮겨놓은 예, 건가요? 예, 요 간격까지 똑같습니다. 아. 같이 이렇게 옮겨놨고, 지역만 다르게 이렇게 옮겨놨을 뿐이지, 요 주춧돌이라든가 이거 축담에 사이사이 박아놓은 돌까지 그대로 옮겨놨어요. 아. 옛집 그대로 수백 년 이어온 집안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집. 마을에는 수백 년 역사를 간직한 문화재가 10여 점이나 있는데요. 이 문화재를 지켜나가는 것이 이제는 마을의 사명이 됐습니다. 비, 바람, 햇볕이 오가며 익어가는 장마처럼 낙동강변 사람들의 진한 삶의 이야기를 이곳에 담습니다.
고향 떠나온 안타까움은 어쩔 수 없지만 마을의 새로운 이야기를 이곳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오랜 전통 위에 집안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갑니다. 삼가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한문으로 그 석삼. 네. 가죽나무 가. 아. 정자정인데 글자 그대로 그 가죽나무 세 그루가 있는 정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무실마을에 있었을 땐 이 정자 옆에 가죽나무가 세 그루가 있었나 봐요? 있었습니다. 네. 그때의 가죽나무는 정말 아름드리 가죽나무가 세 그루가 있었는데 그게 그 뿌리가 워낙 깊어가지고 캐올 수가 없어서 아. 여기 와서는 묘목을 사다 심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정자의 용도는 어떤 용도였을까요? 예. 아까 밑에 건물이 용화 종택인데. 네. 저기는 이제 그 건물 주인이 용화, 용화 선생이겠죠. 근데 이 건물은 용화 선생 아버지께서 지으신 정자예요. 아. 그 약간의 그 유래가 있는데, 이 어른이 종손이 아니면서 종손 노릇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청춘을 본인은 공부도 할 여가가 없었고 큰 집 위에 가지고 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두 아들은 내가 그 못한 공부를 아들들은 공부를 하도록 해야겠다 해서 그 강학 장소로 이 정자를 공부하는 장소로 지은 거예요. 네. 자손들을 위한 바람이 담긴 집. 집에 남겨진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커다란 가죽나무를 옮겨오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낙동강이 아련히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마을에 담긴 500년 삶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대대로 내려온 집을 지킨다는 건 가족의 역사를 지키는 일. 그 일의 가치를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서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풍광도 좋고 기화도 좋고 어떤 건물은 옛스러움을 보존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바람이 좀 있다면 어떨까요? 글쎄요. 후손들이 여기 관심을 가지고 그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이 마을을 정말 잘 지키고 잘 가꾸고 문화적 효용 가치를 이렇게 높이면 좋겠는데 그게 제일 염려가 됩니다. 네. 아무래도 건물의 가치는 유지되었으나 정신의 가치가 혹시나 그러실까봐 예, 염려하시는 것 같네요. 예, 예, 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뭐 개인적으로나 어떨 때는 명절 때 제가 늘 강조는 합니다만은 과연 그걸 귀담아 듣고 그대로 실행을 할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실천 방안까지 얘기를 했어요. 와서 못 살면은
여기를 별장같이 써라. 집 팔아먹지 말고 팔지 말고 별장같이 써라. 왜 강원도에 가가지고 별장을 사느냐. 이쪽 그, 이 근,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집을 못 사서 환장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문화재만 덩그러니 있는데 이거 우리 조상이 남긴 거 누가 이걸 지키겠냐. 물론 요새 그 공공사업으로 이런 걸 다 지켜준다 하지만은 그래도 여기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야 제대로 지켜지지. 절대 그냥 되질 않거든요. 은은히 풍기는 500년 양반가의 기품. 담장 넘어 들려오는 세월의 이야기. 조상이 남긴 소중한 유산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수백 년 동안 마을을 지켜온 힘은 바로 소중한 것을 지켜나가는 그 마음이었을 텐데요. 안동에서 구미로 옮겨온 전통마을. 전통을 지닌 양반 문화가 숨쉬고 있는 곳. 새롭게 이어가는 가문의 역사. 볼수록 애틋하고 아름다운 마을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운 만산사 시량 독등정 온산 가을 구름에 그리움 잃어 고향 잃은 듯 홀로 정자에 오르네.